4.9mm 차이로 갈렸다. 왜? 김효성 기자님, 바로 어제 뜨거운 폭염보다도 더 뜨거운 열기를 쏟아낸 밤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TV 앞에서 정말 눈을 뗄수 없는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양궁 경기였는데요. 남자 개인전 결승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역시나 양궁의 최강 자리는 대한민국의 것이었습니다. 결승은 결승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끝까지 한치 앞을 모르는 명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세트 스코어 5대5의 동점 상황이었고, 마지막 5세트에서도 두 선수 모두 역시 텐텐텐 쏘면서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슛오프로 가야겠죠. 슛오프는 양 선수에게 각각 딱한 발의 화살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정중앙에 가장 가깝게 쏘느냐로 승부를 가리는 시간인데, 김우진 선수가 미국 브래드 앨리슨 선수보다 정중앙에 4.9mm, 그러니까 손톱 반 정도의 길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더 가깝게 조준하면서 최종 금메달로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사실 어제 TV로 생중계를 보신 국민들은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저런 장면을 연출하기가 힘들 텐데 네. 보는 내내 엎치락뒤치락하는 장면을 보면 심장이 쫄깃쫄깃했습니다. 어쨌든 김우진 선수는요, 남자 단체전, 혼성에 이어서 개인전까지 3관왕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우리나라 양궁 5대 전 종목을 석권하면서 양궁 최강국이라는 명성을 더 확실히 해서 그야말로 국익을 이제 날리고 있습니다. 김우진 선수는요, 올림픽 통산 5번째 금메달이거든요. 양궁의 김순영 선수, 또 사격의 진종호 선수, 쇼트트랙의 전희경 선수를 넘어서 역대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을 보유한 정말 멋진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경기를 봤는데요. 자, 끝까지 침착함과 집중력을 지켜야 했던 김우진 선수. 자, 당시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지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일단 제가 첫 발을 먼저 제가 슈팅을 했었는데요. 제 화살이 이제 10점 라인에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브래디 앨리슨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유능하고 세계적으로 정말 알아주는 정말 대단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좀 등골이 좀 서늘했거든요. 왜냐면 더 안쪽으로 쓸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선수이기 때문에 다행히 브래디 앨리슨 선수가 바깥쪽 이제 라인 쪽에 쏘게 되면서 되게 잘 근소한 차이로 제가 이기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조금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 헷갈렸었는데 다행히 맞는 걸 알고 저희가 또 감독님한테 이제 보험을 했습니다. 최재근 평론가님, 천하의 김우진 선수도 떨게 한 미국의 앨리슨 선수. 그런데 이두 선수의 만남이 사실 처음은 아니었다고요? 네, 이 브래드 앨리슨 선수가 양궁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별명이 태극 궁사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들을 많이 이겨왔던 그런 선수였고 김우진 선수하고는 12년 전에 양궁 월드컵에서 격돌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맞붙게 된 거예요. 이번에 김우진 선수가 이기고 나서 이 앨리슨 선수가 아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앨리슨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우 선수와 자신은 양궁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듀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김우진 선수는 축구에 메시, 호날두가 있다면 양궁엔 앨리슨과 김우진이 있다. 이렇게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거의 막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 대결 그런 단어가 떠올리는 말인데 이런 두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누리꾼들이 특히 앨리슨 선수한테 디카프리오 닮은 미국의 양궁 선수다. 앨리슨 형 볼수록 호감이에요. 이런 식의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그 앨리슨 선수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닮았습니까? 그거는 좀 애매한데요.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일부 아저씨상에 수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슷하다고 억지로 말을 할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뉴스파이터의 디카프리오 최진봉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결승 경기가 끝난 뒤에 더욱 화제가 되는 사진이 하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경기장 입장에 대기실에 앉아있는 장면이 잡힌 건데요. 대기실에 앉아있는 감독과 선수, 양측의 선수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는데 그 사진이 대단히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인데요. 화면 모니터에 보면 아마도 저게 동메달 결정전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인데 김우진 선수의 표정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양쪽에 그 미국 선수는 그 화면을 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에 지금 이분들 두 분이 나가서 경기하기 전에 있었던 경기를 보고 있는 사진이라면 김우진 선수는 그냥 앞만 보고 있어요. 거의 멍 때리는 듯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 무념무상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대단히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일반 분들이 이런 생각 들을 거예요. 김우진 선수가 왜 저런 표정을 했을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모니터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지 앞에 있는 장면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는 태도로 보이는 거. 저는 이게 바로 집중이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집중해서 명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집중도를 높이고 본인의 컨디션 조절을 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 금메달까지도 성취한 게 아닌가. 디카프리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던 국민들에게 값진 우승의 기쁨을 선사해준 김우진 선수. 자,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시죠. 고트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제는 당당히 그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LA까지도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느 선수와 똑같이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이 저는 그저 양궁 선수일 뿐입니다. 많은 후배들 또는 체육에서 다른 종목들 선수들이지만 메달을 땄다고 해서 좀 젖어있지 말고 어차피 시간은 흐릅니다. 그저 메달을 딴 순간은 되게 즐길 뿐 그 후에는 다시 운동선수로 돌아오면 됩니다. 젖었는데요. 해 뜨면 다시 마릅니다. 네, 김우진 선수 정말 역대 최고 선수라는 수식어를 가져가도 될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그런데요, 이 파리 한복판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의 동상이 세워졌다고요? 진짜로 우리나라 양궁 선수의 동상이 세워진다면 저라도 지금이라도 파리로 달려가서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쓰담쓰담 할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좀 기뻐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요, 실제 동상이 아니라 그래픽으로 형상화한 사진이 지금 올라온 건데요. 실제 동상 역시 아닙니다. 지금 네. 이거는 파리올림픽 공식 SNS입니다. 이 SNS에 김우진 선수보다 더 일찍 3관왕에 오른 선수죠. 여자 양궁 금메달리스트 임시연 선수의 동상을 형상화한 그래픽한 사진입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요. 한글로 축하해요라는 문구도 한글로 직접 적으면서 그녀의 활약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임시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에 이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단체전, 그리고 혼성전, 개인전까지 이렇게 금메달 3개를 딴 건데요. 대한민국 양궁으로서는 도쿄대회에서 그 안산 선수에 이어서 2회 연속 양궁 3관왕 선수를 배출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보니까요. 임시연 선수 시상대 위에서 손가락 세리머니를 하던데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뭐지?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을 하고 이제 바로 다음 메인데이인 파리올림픽에서도 이제 3관왕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게 뭐 쉽지 않을 거라는 댓글이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바늘구멍을 통과해버렸습니다. 살짝 이런 느낌? 네, 허주인 변호사님 그런데요. 어떻게 대한민국 선수들이 양궁을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 타고났습니다. 네. 우리 DNA에 궁사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 우리가 나갔다 하면 이렇게 너무 잘하니까 우리만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기자들이 그냥 전 세계인들이 다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한 일본 기자가요.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뭔가요? 고구려 때부터 잘했다던데 라고 하면서 고구려 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주몽의 후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럴싸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동이라고 해서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활을 잘 쏘는 혈통을 타고난 것은 분명해 보이기는 하는데 비단 혈통뿐이겠습니까? 양궁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는 정말 체계적인 훈련 그리고 선발 시스템에 더해서 이 시스템들을 다 이겨내는 선수들의 정신력, 도끼가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9일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 양궁 선수들 멘탈 싸움 유리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짜 엄청난 조건 속에서 다양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야구장에서 집중력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대요. 그런데 이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면 실제 경기에서는 경기가 중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악천후 대비 훈련으로 전환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서 훈련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역시 바람은 바닷바람이지 하면서 섬에서 바닷바람으로 대비 훈련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화 최종병기 활에 보면은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선수들 바람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도 정말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장과 유사한 조건의 훈련장 설치해서 훈련하고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현지랑 비슷하게 LED 전광판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관중소음, 일본어소음, 프랑스어소음 뭐 이런 것들도 적응 훈련을 했다고 하고요. 뭐 진짜 다양한 훈련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소음 대비 훈련도 했다고 하니까 이 멘탈이 심박수가 성인의 평균 휴식 시간 심박수보다 안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소음대까지도. 그게 아마 이런 훈련이 비결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선발 시스템도 정말 다 계급장 떼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